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담뱃값은 4,500원이 국룰이잖아. 2015년에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목으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한 번에 인상했지. 근데 왜 하필이면 4,500원일까? 일단 담배 원가는 1,177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세금이야. 4,500원 중에 3,323원, 약 74%가 세금이지. 이렇게 모이는 금액이 연간 12조 원 정도래. 이게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 먼저 개별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국고로 들어가고, 담배 소비세와 지방 교육세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곳에 쓰고 있어. 건강 증진 부담금은 담배에만 부과되는 세금 인데 거의 건강보험 지원 목적으로 들어가고 이중 금연 사업의 약 3%가 사용되지. 근데 담배에 부과되는 그 많은 세금이 정작 소비자인 흡연자를 위해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담배를 필 권리인 흡연권과 담배를 싫어할 권리인 혐오권을 모두 기본 인권으로 인정했거든. 담배 가격에 세금이 이 정도로 많이 부과되고 있으면 흡연구역 확대처럼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해줄 법도 하지만 현실은 금연구역만 늘어나고 있지. 아무래도 길빵이나 담배꽁초,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데 세금을 좀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흡연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건 빡쳐서 끊게 하려는 큰